기아 타이거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이번 주에 결판납니다. 롯데의 한 경기 차이로 바짝 쫓기는 상황에서 매직 넘버인 3승 달성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건 타격입니다.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렸습니다. 박건을 타고 잘 뛰어 탑장!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. 뼈아픈 연장 끝내기 패배로 기아는 이제 롯데의 한 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의 남은 경기는 5경기. 이 가운데 3경기를 이겨야 자력으로 5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. 5경기 가운데 4경기가 롯데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기아가 3승을 한다면 롯데는 잘해야 5승 2패가 됩니다. 이 경우 기아가 1모 차이, 즉 0.0001 차이로 승률에서 앞섭니다. 기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. 최근 10경기에서 기아는 5승 5패, 롯데는 8승 2패로 롯데의 막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. 올 시즌 상대 전적도 5승 7패로 기아가 밀리고 있습니다. 게다가 양현종 선수의 부상 등으로 선발 마운드마저 무너져 있습니다. 현재로선 기아가 기댈 수 있는 건 타격입니다. 올 시즌 홈런 6개 중 4개를 두산전에서 쳐낸 김민수 선수의 경우처럼 윅스티로, 윅스티로 탐작적 탐작 따랐습니다. 김민식의 3런. 롯데전에서는 안치홍, 김선민 두 선수가 유독 강했습니다.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얻은 70타점 중에 20타점, 홈런 13방 중에 5방을 두 선수가 책임졌습니다. 이들을 포함해 타선이 폭발해야 과일 야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피로 누적으로 부진에 빠진 안치홍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